하는 거예요. 창의력은 아까 뭐 에덴 뭐 그죠? 에덴 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것 같은데 뭐 사고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따로 이렇게 학교에서 제시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사실 사고력, 창의력도 조금 조금씩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사고력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었냐면 사실 그냥, 학교에서는 이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학생이 어떤 주제를 봤을 때, 자기가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오히려 영어 표현이 좀 서툴더라도 학생이 자기의 의견을 다른 대상과 비교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들거나 해서 자기 의견을 그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사고력이라 느끼고 이것도 또한 파운데이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창의력은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선생님들이 좀 신선하거나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했던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을 좀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또 너무 똑같은 아이디어만 듣는 것보다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죠. 혹시 어떠셨어요? 신입생을 한국에서 이렇게 좀 토론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셨어요? 아니면 좀 여기 영국에 와서 조금 해서 조금 뭐 생소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뭐 자사고를 나오고 조금 일반 고등학교랑 조금 다른 환경에서 조금 더 토론, 좀더 열린 장소에서 공부를 했다 해도 여기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아무래도, 그래도 좀 주입식 교육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일단 시험 자체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일단 필기하고 그저 선생님 말에만 집중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학생이 말한 것도 선생님의 수업의 진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학생의 영향이 되게 큰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도 그런 걸 느꼈으니까 아무래도 학부생이 되면은 좀더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여기 와서 쑥스러움 없이 낯가림 없이 사람들과 토론할 때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처음에 뭐 두렵고 뭐 이러진 않으셨어요? 신장학생 성격이 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내성적으로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두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선생님들이 일단 그러니까 기회를 다 균등하게 주시고 학생들한테 다 비견을 표출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사실 그냥 친구들이랑 잘 친해지다 보면은, 거기 이제 수업 반 친구들이랑 잘 친해지다 보면은, 낯가림이 사라진다고 할까? 그냥 어차피 파운데이션은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도 좀 적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미 친해져 있으면 그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토론할 때좀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 이러면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왜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에서는 왜 이런 사람의 그런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제한을 하고요. 기회도 좀 그죠? 이렇게 균등하게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하는 왜 이런 분위기거든요. 분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성적이든 아니든 항상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좀 평소에 조용했던 친구들도 토론에 있어서는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의견이 있으면은 주로 말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지? 뭐 학생들, 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세미나라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좀 잘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부모님한테. 근데 본인도 나중에 자녀도 학습 학교 가가지고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바뀐 모습을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좀더 깊게 물어봤고요. 그래, 그럼 다음 네. 세미나를 좀, 아, 그죠?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